네, 이번에는요,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집에 딱 오셨는데, 선물을 어디다가 두고 가지? 막 고민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딱 보고 선물을 두고 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선물을 안에 넣을 수 있는 입체 장화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지금 바로 접어볼게요. 따라해 주세요. 자, 입체 장화는요, 이렇게 모양이 들어간 장화하고 민무늬 간단한 장화 두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원하는 색깔의 단면색 종이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이 간단한 장화부터 만들어 보죠. 빨간색이 안으로 가게끔 사각 접기를 양쪽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한쪽 면을 이렇게 조금 접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접어서 이미 난 선만큼 위로 접어 올려주시고요. 중심선에 맞춰서 내려서 삼각접기 해주세요. 그리고 끝에는 조금 접어주세요. 그리고요, 이 밑면에 맞춰서 내려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폈다가 반대편도 밑면에 맞춰서 내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방금 접은 선, 그리고 이쪽도 방금 접은 선, 그리고 가운데 딱 잡고 한쪽 끝으로 내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요. 문접기 할게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문접기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껴서 붙여주면 되거든요. 여기에 풀칠을 해주세요. 단단히 붙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아랫부분에 손을 넣고 조금 이렇게 입체감 있게 세워주면 입체 장화 완성! 여기에 할아버지가 선물을 두고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는 위에 물결 무늬가 있는 입체 장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쏘리 언니는 계속 빨간색으로 접고 있지만 여러분들 뭐 초록색으로 접고 싶거나 노란색으로 접고 싶거나 원하는 색깔 종이로 따라 접으시면 돼요. 이번에는 빨간색이 안으로 가게끔 삼각 접기를 해주세요. 양쪽으로 다 해주시고요. 한쪽을 가운데 점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펴주시고 반대쪽을 방금 난 선에 맞춰서 올려 접어주세요. 이렇게 올려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끝에를 조금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접기 할게요. 아래 선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아래 선에 맞춰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지금 접은 선, 아까 접은 선, 이렇게 해주고요. 가운데 보면은 선이 나 있거든요. 가운데 선을 딱 잡아주면서 한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위에 이 선에 맞춰서 한번더 내려 접어 볼게요. 다음에 아래 선에 맞춰서 내려 접었다가 잘 보세요. 방금 접었던 선이 이 위에 선과 일직선이 되게끔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방금 접은 선 내려 접어주고 다시 한번 위로 올려 접어주면 이렇게 물결 무늬가 만들어지죠. 다음요, 이 삼각형 끝이 여기에 나 있는 선에 위에 올라가게끔 하면서 이 끝에를 맞춰서 딱 접어주세요. 이 끝이 딱 뒤로 넘어갈 수 있게끔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끝이, 이 삼각형 끝은 이 선 위에 딱 일직선이 되게끔 접어주세요. 그리고 문접기 해줄게요. 이렇게 문접기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껴서 넣으면서 이 면에는 표출해 주시면 돼요. 꼼꼼하게 풀 발라서 딱 붙이면요, 짠! 이번에도 입체 장화가 완성이 됩니다. 아랫부분에 손 넣어서 이렇게 입체감 있게끔 잘 펴주세요. 여기는 붙여주시고요. 자, 산타 할아버지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기에 선물 꼭 주시고 가시겠죠? 완성! 아,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렇게 오늘 만든 장화에 지난 시간에 접은 크리스마스 지팡이를 걸어두면 너무 예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지팡이 오늘 만든 장화에 한번 걸어두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